냉동실에 내가 자전거 가는 몇 장씩 설치하기는 냉동실에다 한 5분 차를 늘어놨다가 뺐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하면서 배터리가 없어서 아침에 지하에서 영상 한 시간 넘게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하면서 영상을 찍었더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 차에서 우선 간식 먹고 있었어. 차로 와. 어, 차로 와. 올 때 키 맡기고 와야 되는데 아빠가 가져갔다고 이야기해. 아빠가 키 두 개 다 맡겼다고 얘기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충전 잭도 빼버리고 전화기 꺼질 때까지 아, 찍어진 않고 골랐는데. 아이고, 밥 먹는 거 하나를 촬영을 못해. 안 그래도 혼자 집에서 선물로 갖고 오는 거지? 있는 것도 외로워 죽겠는데. 딱 우리 아들이었네. 사진 찍었어요, 아까? 뭐? 누워있는 거. 마일벌레 있잖아요. 바늘뿐만 아니라 조그만한 거. 과일 까먹고 한 1시간 지나면 생기는 것들. 그런 게 한 마리 보이는 것 같아. 네. 채우자. 어지간하면 젓갈 짜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냉장 문을 열자마자 보여가지고. 야, 호프도 모르네. 냉장이 조금 이제 안 났어요. 그거 먹다 보니까 불기는 죽이는 것 같아. 그냥 닭갈비, 닭강정. 인생은 몇 시까지 전화 안 했네? 오늘 5일이 안 받아졌어요. 아니, 하루 오라 해서 그만 두었어. 하루에 더 살을 꽂아놓기가 너무 힘들네. 밥 먹고 와서. 이번엔 아침 몇 시 차이 정도 알죠? 안녕? 지갑이 텅텅 비었습니다. 기록파? 10번을 저기 주실 거예요? 어, 뒷배경. 여기 와서 먹고 싶어. 먹고 놀기만 하면 지갑이 텅텅 비어갑니다. 그럼 밥 먹을래? 너무 맛있겠잖아. 그럼 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제 앞으로 해줘. 아이, 눈으로 그렇게 귀엽게 이렇게 오늘 조정위원회 가가지고 1시부터 4시간 5시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받고 와야 되는데 집에 오면 6시 정도 될 거 같고 한 8시까지 한 2시간 알바는 할까요? 몇 달 찍어놓으면 좀 알겠다.
빨 거니까 좀. 어, 혹시 더 지는 거 아니야? 덥진 않아. 어제 아침에 로만바스 주차장에 앉아서 인터넷에서 한 시간 반 밥 먹었는데 왜 엄마 아빠 옆에 만나 보셨어? 정말 맛있더라고. 아니 맛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되지. 와이프도 옆에 있고 풀벌레 소리에 하늘 맞고 햇빛 좋고 그냥 다 좋았습니다. 다른 거 맞다. 우리 아들 육군 부사관 1차 또 합격했답니다. 지금 해병대 2차 시험 보러 갔고 다음번에 육군 부사관도 2차 가겠다. 옛날에 싸우면 없나 어디거든. 그냥 일을 많이 해 싸우면 이번 달 말에는 해군 부사관 일단 많이 들어가라. 1차 시험 보러 간답니다. 그래서 해군, 육군, 해병대 요 셋 중에 마음이 땡기는 데를 가겠다. 야, 나는 아침에 샘물에 들어가서 했어. 난 그래도 오후엔 안 가.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사람들이 다 지금 싸우나 온 거야. 둘, 넷. 한 20명 안 돼. 나는 다음에 3명이 됐다 했어. 그 하루에 목욕하고 간 후 순탕이고 오늘 아침에 쌀탕이잖아. 중갈비 숯불에 하면 맛있어. 나 지금 중갈비 다섯 개 먹었어. 아침 뭐 먹을까? 뭐? 에피파이다. 이거 아침밥 먹기 전에 위장을 좀 달래주는 건데. 꿈을 뻔했네. 한 시간 반 처먹고 있습니다. 너한테 에피파이 저거 아침을 또 먹답니다. 어제 먹은 거 그거 닭 한 마리 팔고지 말고. 12시 브랜드 맞고 충분히 한번 나와. 오후 6시까지는 뭐라고 이번 12시 거는 할 수 있어. 가자마자 나 여기 아이스크림이 땡기네. 이거 딱지 잘라야 돼. 이거 뜯으면 아까 화장품 케이스 그러니까 봐. 아니면 길에 실력 같은 거 너무 많은데 빨간 거나 녹색 거 뜯어 봐. 녹색 거 봐. 아예 뜯으라고요? 응, 피 안 나게. 멘트 좀 할 수 있어요.
뭘 이상한 거야. 저, 금요일날 진행자가 됐다니까. 그렇죠. 아, 12월 말, 아니, 7월 말. 그런데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생했는지, 바닷가에 얼마나 싫었고, 떡나라를 보는지. 그럼 이기면 되네. 밥을 1시간 5분째 먹거든.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오래오래 먹는데. 빨리 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니까 하루 지더라. 나도 늦게 착지 먹는 거 좋아한다. 이제 한번 하게 오면 돼. 김갈비만 딱 해서 김갈비만 먹자. 진짜 맛있어. 뜨거울 때. 어? 고기, 육즙 마르지 않을 때. 진짜? 그 정도야? 난 소고기가 더 많아. 삼겹살이고 소고기 다 필요 없다고? 김갈비가 최고라고? 알았어.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거냐고. 밥 안 먹어요? 밥 먹을 거야. 우리 아이폰 도착할 때 됐는데 전화네. 우유에 요플레 우유에 아 이거 추가 피더스를 아 추가 한 20, 30분 담가놨더니 벌써 요구르트 됐습니다. 어? 그 플레인 요구르트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유산균 이렇게 자라나는 거 있잖아요. 굽는 건가요? 생 요구르트 그것처럼 변해가고 두유, 아이씨, 계란 먹고 두유 먹지 말라 했는데. 좀 이따가. 아휴, 잘 먹었네. 얘는 나왔다 오면 또 딱 두 자리를 딱 빼네.
왜요? 그냥 그때 내가 영상을 잘라보려고. 아니 마침하네 무슨 하나 노래가 들어오네. 한 시간에 그게 뭐 큰일 생겼어. 아침 약을 먹어야 되는데. 소중 아침 또 그거 또 버리게 되잖아요. 한 시간 남은 거 아니에요? 몰라요 정확하게. 이거 목탄 가지고 와 빼주라 이거 거품 지렁이 같은 거 있어. 왜 이렇게 있지? 나는 뭘 따라맞았는데? 지렁이 뭐? 당신이 나한테 그러잖아요. 뭐 여기에 어떻게 뭘 따라서 맞아요? 나 아무렇지 않아. 뭐래? 여기 있는 다 넣어 먹어도 돼. 안 물어봐도 돼. 우리 아들 너무 예의가 달라. 꼭 우리 아들은 뭐 하나 남으면 어른들 눈치 봐. 이거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하나도 없고 금방도 버려요. 어때요? 꼬마 작은 것도 좋은 것 같아. 내가 뭐 사고 싶어요? 말 많이 해서 사줄게. 빨리 버려 이거. 아이 별 진짜. 멸치 액젓. 아우. 앞으로 당분간 나한테 부어도 이야기 말이야. 맞죠? 당분간 네? 부어도 안 먹어도 돼. 그게 많네. 홍아는? 아씨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어저께 너무 먹었다니까. 고개를 살렸더니. 한편 따라가겠네. 젓가락 세 개. 자, 이건 입도 안 된 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냉장실 안에 나왔잖아. 그러면 냉장실 안에 있으니까 뭐 조금 빡치려지겠네. 저는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부족하면 신경질 납니다. 이렇게 남는 게 낫습니다. 김치볶음밥 비슷한 밥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나 1시에 교육받으러 가는데 원진 주장 갔다 와가지고 김종근 유튜브에 펴봐. 어째가 맛있는지 그 안에 노하우 있을까?
식당이 있는데, 군대 식당. 군대 카페. 뭘 여기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형님이 그냥 그, 착한 말 타국수가 제일 맛있다고. 그것만 먹어보라 그랬어. 그러면 네 아까 군대 있잖아. 바로 옆에 한식당 있어. 거기서 메뉴를 한번 봐보고 그런다. 난 또 옛날에 그저 기운 후계소처럼 거지였어.
시장에서 하고 가방에 다 넣는 것 같아. 뭐 있어요? 2층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럼 말하고 잘라요. 씨발 햇빛 또 없이 맨 10만 원이네. 어제 그제 여기 비 엄청 왔나 봐. 하루 사우나 이거 그렇지. 하늘이는 다음주 연락을 취해서 지금 정하는데 그렇지. 다행히 이제 자주 아프고 하나 나면 하나가 쓰여버리고 칫솔백은 못 찾고 2층에서 쓰던 칫솔을 양치질 전에 과자를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센터에서 30분 동안 내용을 수정하는 거 제가 강한 비밀을 본다려. 애들은 너무 많이 심하게 보면 아파. 너무 많이 무서워서 아파. 그래서 너무 많이 재밌게 해줘도 안 돼. 아프다니까. 저녁에 막 아파. 왜냐면 심하게 막 눈이 온대. 짱이고. 과부지. 너무 많이 무서워서. 과부하가 되는 거지. 빵 기다려는 세대 이동했죠? 빵 묶어놨는데 좀 늦었네. 또 있어? 아리하고 사우나하고 자고 한눈만하고 자고 노래도 자고 배도 자고 하면 되지. 근데 여기 왜 왔어? 피곤 버리려고 왔잖아. 어? 그래. 한번 돌려 뭐 걱정스럽게 뭐 좀 수업 가야 돼?
우리 파업 가야 돼? 즐겨. 돌리는 것도 즐기고, 가서 마흔 이겨두고. 11시. 근데 거기 가실 것 같아서 눈에가 진짜 아파. 우리 집까지 가야 되니까. 12시 한 10분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이 안 나. 이게 나왔던 거고. 여튼, 처음 왔어. 그럴 이유 없고. 여기 처음 왔어.
만 먹고 또 한 1박 2박 3일 이렇게 해서 온천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여기 온 산에 눈이 태엽이 쌓였을 때 그 온천욕을 하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또 녹천장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오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자, 오늘은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차파킹하고 사우나와 온천과 참숙가마 한증막을 불안증막 세 가지로 오늘 하루 공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빼려면 창문을 내려야 됩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오케이. 창문에서 이걸 탈거를 하고 이쪽 창문에다가 여기다 걸었었습니다. 자, 시원아 인사해. 자, 안녕. 다음에 그럼 시내등도 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화로 108번지예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와봐요. 여기 하루기어라고 공생이 하는 가게인데 인조의 후하크니지인 상가동 하루기어 보이시나요? 여기 오늘 굉장히 행복해지나봐요. 당신 아주 풀이면 육가이잖아요. 이 육가의 행복을 즐겨라 하니까 여기서 여기 안주도 맛있고 좋아요. 뭐 와가지고 신나게 잘 드시고 가볼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108번지 하루기요. 가족까지 오셔서 맛있게 드실만 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오늘은 제가 요 파이지에 내리는 거를 뭐라 그러나요? 어떤가? 여기다 뭐 컵 하나 놔야 되겠다. 눈을 잘 돼야지. 저기다. 저기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아니요. 그렇게 됐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뭐 굉장히 고품 아닐까봐. 고품을 주다 이렇게 비리고 딱 화장 해가지고 몇개 뭐 맛을 못든다. 그냥 몇 개는 잘 몰라요. 맡겨주세요. 거기서 나는 무시하고 하나 둘 맛이 벗어버려. 맛이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아 이제 피곤해서 죽겠어요. 아 진짜 32일 먹다가 가루로 죽겠네. 32일 봐. 32일. 자, 행복하게 잘 먹고,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이제 아들이, 태근이요? 네. 1차 합격을 했다고. 네, 2차, 신체검사하고, 뭐, 피검사, 소변 검사, 신전도 뭐 이런 거 하나 봐요. 마약을 했나 안 했나. 뭐, 평상시에 많이 쳐먹나 안 쳐먹나. 오늘 저녁 9시부터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8시 59분까지 먹고 바로 집으로 가서 뻗어 자겠습니다. 여기서 천안까지는 57km? 그 용인수산스키장에서 여기로 30km 정도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갔으면 더 가까웠겠죠. 그래도 와이퍼가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길로 찾아왔습니다. 놀러 들어오시고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안녕.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I love you. 우리 아들 뽀뽀 한번 할까?
요약한 걸까? 아, 이게 내가 빼야겠네. 안녕하세요. 해병대, 육군, 해군 요 세 개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갖고 가면 아무래도 좀 더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더 흡족하지 않을까요? 인생에 또 좋은 경험이죠. 나는 해병대, 육군, 해군 다 시험 봤다가 다 합격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골라서 왔다 뭐 이런 뭐 자기만의 자부심?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딸랑 하나 있는데 딱 선택의 폭이 없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없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하고 하고 싶은데 못 한 거하고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게 내가 아까 8시간이 오잖아요. 여기 도착할 시간 됐는데 왜 안 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나 버스 타고 갈 거라고 생각했지? 지금 보니까 차 끌고 가면 되는데? 출근하나요? 시현이한테 영상 좀 찍어주라고 불렀죠. 이제 배 타는 건 아주 지겨운가 봐요. 시현이가 찍다가 스냅 사진 찍는다고 하다가 종료시켰고요. 샌드백 치러 나갈 때 다시 뵙겠습니다. 오케이. 그 나온 거. 옆구리.
네.